카멘 이번에 망령회 뭐 잘 보셨나요? 전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. 약간 이 망령회는 나한테 있어서 뭐였냐면 이와 다의 싸움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 빡겜하던 나와 지금의 나랑 존내 싸운 거야 그냥. 근데 결국에 얘가 이기긴 했는데, 아니 진짜 나 그래서 나 진짜 정신분열 오는 줄 알았다니까. 진짜 정신분열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. 님들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나 진짜 여기 누워있잖아? 그러면은 혼자 웃었다가 울었다가 혼자 이러고 있었어 방송 끄고. 아 수바 이거 방송 X된 것 같은데. 아 하지만 망령회 너무 재밌고, 아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, 아 근데 수바 이걸 못 깨고 있는 게 말이 되나. 막 혼자 여기 누워가지고 하루에 한 2시간씩 막 머리 땀에다가 잤다니까. 그래가지고 여자친구 이 와이프 집에 와가지고 청소해주면 여기 밑에 머리카락 한 줌씩 나왔어 진짜. 머리 다 쥐어뜯어가지고 그냥. 근데 이번에 좀 깨고 느꼈던 게, 내가 만약에 시즌1 때처럼 개빡겜을 했으면 과연 내가 칭호를 고스란히 받았을까도 싶어. 분명히 그 중에 한 명 대리 있었을 것 같아. 하여튼 이번에 끝나고 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, 좀 제가 항상 빡겜을 하는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. 근데 이번에도 저는 열심히 했는데, 이제 다들 이번에 빡겜을 또 처음 하다 보니까 늦게 깼지만 또 깬 걸로 만족해요 저는. 그래도 중간에 많이들 포기할 것 같았는데도 잘 버텨줘가지고 좀 고맙더라고요. 그리고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, 일단 첫 번째, 공대장은 제가 아닙니다. 일단 공대장은 망치 형이 맞습니다. 저는 공대장이 아니에요. 두 번째, 망령회에서 저도 나중에 들어왔습니다. 제가 뭐 먼저 들어와가지고 뭘 하지는 않았어요. 처음에는 좀 유머러스하게 가려고 했는데, 하루에 우리가 방송 15시간, 16시간을 했잖아. 15시간, 16시간을 했는데 끝나고도 뒤에서 몇트 더 하고 뭐 이런 날도 있었어. 우리가 왜 딜이 안 나올까 하면서.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. 아 진짜 이거 진지하게 해야겠구나 하면서 좀 많이 뭔가 배웠어. 약간 인생관을 배웠다랄까. 사람들이 바라는 건 굳이 빡겜을 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구나를 좀 느꼈어. 참 이게 그래 좀. 평소에는 수바 망령의 그게 뭔데 학구 새끼들 모인 데 아니냐 이러다가, 수바 이번 카멘 때는 갑자기 무슨 저 방송하는 놈들이라는 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, 이게 언제 무슨 대기업이 될 때가 있고 학구가 될 때가 있고, 이게 참 이게. 희망사항으로 망령의 멤버 직업 바꾸면요? 일단 이렇게 있으면 망치형 오르드, 박서림 버스커해. 얘는 버스커가 웃겨. 얘 로마로도 버스커해 그냥. 현장형, 현장형도 그냥 기공하라 그래. 나 남인파 준이 블레이드. 짱형이 바드 그대로. 쪼켓 홀리. 그냥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구성임. 솔직히 이번에 서림이랑 마루 없었으면 조금 진짜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야. 쟤네 두 명 때문에 웃었다 진짜로. 와. 걱정되는 게 이번에 떡밥 나온 이거 지금 이게 머리가 졸라 아픕니다. 아니 제발 나는 좀 운영자님들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. 모든 게임이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10명 이상 모여서 뭔가를 하면 그 중에 2명 이상은 창냅니다. 그래도 이제 엔드 컨텐츠 16인 저희 또 준비 중인 게 있긴 하거든요. 그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지금까지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. 네. 일단 올겨울 단기적으로 일단 8인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아 이거는 좀 알아야 돼 진짜로. 이게 운영자가 생각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 으쌰 하는 걸 희망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차원에는. 이게 나도 내가 와우는 오래 안 했지만 불타는 성전 시절에 잠깐 했고요. 캐라는 30인 공대까지 잡아먹고 파이널 판타지도 해보고 여러 가지 레이드 게임을 해봤단 말이야. 불쏘도 해보고 그냥 하여튼 레이드 게임이랑 레이드 게임은 좀 많이 해봤습니다. 에버캐스트도 손 찐먹은 해봤을 정도니까. 내가 로아를 하면서 느낀 게 그냥 진짜 맥시멈 8명이 딱이야 그냥. 그 이상 넘어가잖아? 그럼 피곤해. 좀 나이를 어디로 처먹은지 모르겠는 막 삼촌들 와가지고 갑자기 막 내가 뭐 아이온에서 레기온 뭐였는데 막 하면서 네가 아니야 내가 와우 먼 공대장이었는데 막 진짜, 와 진짜 대가리 깨진다니까? 이게 안 돼 그러면. 하여튼 나는 그냥 맥시멈 인원 한 8명까지만 보고 그 이상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차라리 제가 생각하는 16인은 어떤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냐면 그냥 뭐 4, 4, 4, 4 쪼개져서
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모여서 잠깐 하고 끝나고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차라리. 야 이거 덤파식이라고 하지 마십시오. 이거 미스틱 때도 했던 겁니다. 이거 16명이 다 모인다면은 잠깐 하고 그냥 끝. 이건 너무 힘들어. 그냥 이건 단적으로 전에 카이슈테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. 그냥 진짜 힘듭니다 이거. 차파티 2번 딜러님 제발 그쪽은 발톱이 아니라 뒤꿈치입니다. 제발 앞으로 와주세요 하면서. 그러니까 운영자가 생각하는 16위는 이게 인원 모으기도 힘든 거는 알 거야. 그러니까 좀 던전을 라이트하게 만들 가능성도 매우 높단 말이죠. 16인 레이드를 빡세게 만든다?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 이거는. 그럼 라이트하게 내면 결국에는 숙제화가 빨리 될 텐데 숙제하는데 16명이 모여가지고 숙제를 한다? 야 사사계만 한번 봐보세요. 그 4명 모여서 깨는 쿠쿠세이튼에서도 얼마나 사사계를 많이 가는데 그? 그냥 8명이 딱이야.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나올 겨울 레이드가 좀 걱정되네요 이거. 난 사실 못하는 건 괜찮아. 못하는 건 그냥 들이박다 보면 되니까. 근데 창내는 게 문제야. 수가 창내는 게. 공대장을 나는 이제 잡아왔잖아요. 자, 이다님 죄송합니다. 저 중간에 고양이 밥을 줘야 돼요. 저 죄송합니다. 강아지 밥 줘야 돼요. 엄마가 빨리 하래요. 여자친구가 나가서 뭐 좀 사하래요. 담배 한 대 피고 와도 될까요?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. 미쳐버릴 것 같아. 왜 도대체 왜 항상 인간은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고 빨래를 그때 안 빼면 안 되나 그냥. 그 정도는 이해를 해달라고요? 문제는 이해 다 하지 다 해. 아 담배 피고 오세요. 아 세탁기가 아 다녀오세요. 아, 엄마가 밥 먹을 먹고 오세요. 16명이 모여서 그 지랄을 하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. 왜 한 명이 밥 먹으러 갈 때 같이 가면 되는데 왜 지는 꾸역꾸역 참다가 왜 그 다음에 가냐고. 그게 문제라니까. 아 다 이해하죠. 현생이 중요한데 당연히 이해하지. 로아는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아니 사람이 한 2, 30명 모였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 7시에 무조건 밥 먹어야 돼요. 도대체 왜? 뭐 7시에 밥을 안 먹으면 갑자기 뭐 세상이 무너지나? 난 그게 이해가 안 돼. 이게 사람이 적으면 이해를 하거든? 근데 사람이 많잖아? 그러면은 본인이 그 밥 시간을 조금 변경하는 게 다른 사람 19명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? 아 당뇨는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밥을 먹어야 돼? 아니 그런 거는 이제 무조건 이해를 해야죠 나머지 사람이. 또 선생님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 개쓰레기 돼버리네요.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. 아니 근데 야 잠깐만 수바 이거 잠깐만 발탄 3년 됐지? 카데로스 대충 한 2, 3년 잡고 이그하람까지 가면은 여기까지가 아크라시아 사가인데 근데 이게 지금 챕터 1이랬으니까 이게 지금 스토리의 3분의 1이랬지. 와 그러면 수바 나 진짜 관 들어갈 때까지 게임하겠네 이거. 보통 이제 아크라시아 사가가 끝나면 이제 이 다음에는 오르페우스로 가겠죠.